자, 오늘은 제가 PM 사업 힌트 잘하기 위한 어떤 팁들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먼저 PM 사업을 시작할 때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도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도구에 대한 검증이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먹힐까? 나에게 맞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먹힐까?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요즘 시대 트렌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가격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PM은 가심비. 우리가 액티바이즈를 사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이 제품이 편리한지, 편리성, 얼마나 쉬운지, 그죠? 섭취하는 것도 쉽고, 심지어 맛있고, 그리고 무엇이 특별한지.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안전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먹힐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에 이런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나에게 맞을까? 이거는 예를 들면 나의 시장, 내 시장 안에서 타겟팅 할수 있을까? 나의 시장에서 이게 먹힐까? 두 번째, 나의 사고방식.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자연 치유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오지랖이 아주 넓습니다. 남잘된 일을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잘 맞겠죠? 세 번째, 보상 접근성. 당신이 690만 원의 제품을 전달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전달했을 때 이제 합리적인 보상이 나한테 올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보상이 오는가, 이런 부분. 네 번째는 나의 방법론. 예를 들어 교육을 참여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나한테 맞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내가 이거를 교육을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나의 방법론과 이게 맞을까? 이런 부분도 검증해 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스타일. 저는 시간적인 자유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놀이, 놀면서 일하는 문화, 그리고 여행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지금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요. 유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유럽 회사. 그리고 배우고 교육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PM을 검증할 때 좋은 요소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PM이란 도구를 통해서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수입을 혹은 오토신 멤버십을 얼마나 늘릴지 내가 무슨 여행을 언제까지 무슨 여행을 갈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죠?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과 목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예. 뭐를 투자할까요? 시간과 노력. 이 부분을 투자를 해야 돼요. PM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되겠죠. 뭐만큼? 꿈과 목표와 계획, 그 크기만큼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반비례한다면 어떤 성과가 나온다는 건 사실 기적과 같을 거예요. 이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과 몰입을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시스템이야. 시스템. 자, 여러분들은 월말쯤 되면 회사 일정이 나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PMI 소식에. 로그인 딱 하면 PMI 소식이 뜨죠? 월말 되면 회사 일정이, 다음 달 회사 일정이 나와요. 뭘 체크할까요? BA 티켓팅 날짜가 언제지? BA 프로모션이 언제 시작하지? 그러면은 끝날 때 월말 프로모션을 하겠구나. 그리고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언제지? 그리고 회사 주요 행사는 뭐지? 이번 달에 뭐 WMC가 있다. 뭐, 그죠? 뭐 APEC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러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이거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먼저 하시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룹 일정입니다. 그룹 일정. 우리는 모 그룹인 CL이 있고, 그리고 RM 그룹 있죠? 자, CL 그룹은 월요일 밤 8시. 자, 그 시간 다 비워두셔야 돼요. 내가 꿈의 크기가 크다면 비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RM 그룹은 금요일 밤 9시죠? 또 뭐가 있죠? 예, 화요일에는 우리가, 지금은 해독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룹장님 말씀하실 건데 강사 트레이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금요일 밤 9시 아름 그룹에서는 뭘 하나요? 첫째 주는 부문 미팅을 해요. 과연 다른 그룹에는 부문 미팅이란 게 과연 있을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달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길잡이를 알려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주 금요일은 버라이어티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잘하려면 강의를 해보면 돼요. 자, 처음엔 너무, 너무 쫄려. 그러면 3분,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이상 끝. 이렇게 하셔도 되고,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려가셔도 돼요. 자, 아직 IMM이 아니신 분들이 버라이어티 강의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액티바이저 하나 받으시죠. 그룹장님으로부터 액티바이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체험 사례를 비디오로 따서 대신에 얼굴은 공개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분들한테 액티바이저를 전한다면 얼마나 더이 그룹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겠어요. 그죠? 셋째 주는 어때요? 뭐가 있죠? 특강이 있습니다. 아름 그룹 특강. 외부 강사 특강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를 대화를 한다면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좀 어떻게 보면 좁아질 수 있겠는데, 좀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외부적인 그런 강사들의 그런 신선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나 어떤 그런 상식들이나 이런 걸 넓히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의 세 번째로 본다면, 온, 오프라인 미팅이 되겠죠. 예를 들면 큰 규모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중간 소그룹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미니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룹에서 하는 거겠죠. 이제 한 7월 이제 이후가 되면 우리 그 CL 그룹에서 수서에서 수요일마다 뭐가 열려요. 그럼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죠. 예. 중이나 소모임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혹은 스폰서 정도, 업라인이 또 주최하는 어떤 미팅에 가는 겁니다. 혹은 뭐 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주최하고, 예, 뭐 스폰서분을 초대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책을 같이 읽거나 이런 것들을 루틴을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시스템의 네 번째는 체크리스트. 저는 이거를 꼭,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니 그거를 해요. 소모임. 이런 거를 내 신규랑 한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딱 펼치는 겁니다. 제가 요거 낮장으로 저기 카페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성공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신규를 딱 같이 앉아가지고 신규분들과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오토십 신청을 했는지, 매니저를 땄는지, PM 홈페이지를 홈화면에 추가했는지, 독일 전산을 연계했는지, 단톡방 밴드,
초대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시스템, 줌어플을 설치해주고, 그룹 강의 안내해주고, PMTV 어플도 설치해주고. PMTV 제가 라이브만 봐서 몰랐는데, 들어가니까 엄청 자료가 되게 많은 거예요. 회사에 대한 자료가. 그리고 스쿨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할 강사 트레이닝, 그리고 그룹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지, 제품 NTC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그냥 최강의 그죠?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액티바이즈 데몬 할수 있는지, 기초 3종이 왜 중요한지 알고 설명할 수 있는지, 고객 관리는 명단 작성, 그리고 기존 고객 관리를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매주마다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이게 너무 잘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의 여행 프로모션. 예를 들면 뭐 에이펙 회의 같은 거.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여행 프로모션 4개가 있죠. 이제 저의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두바이를 가는데 하루 더 일찍 가서 회장님이랑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5명을 만들어서 100포인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후원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틈틈이 정말 눈알이 돌아가겠죠. 신규를 모시기 위해서. 누구 신규를 가입시키지? 계속 이런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여행 프로모션도 1년에 4개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룹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또 집중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횟수를 늘려야 돼요. 횟수 늘리기. 저도 한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10년 차인데요. 정말 한만 번의 거절을 당하지 않았을까? 블로그로도 정말 많이 문의를 받았고, 끊고 나면 막 이불킥 하면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리크루팅에 관련된 꼭 사업자뿐만이 아니더라도 고객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횟수를 늘려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횟수를 늘릴까요? 강의의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그냥 강의 3분만 해보면, 제일 쇼츠 5분만 딱 해보면, 제일 쇼츠 개념 끝나거든요. 물론 몇 달이 지나면 또 알쏭달쏭하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강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횟수를 늘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팀들이 하고. 그 다음 루틴. 우리 보면 급한데 중요한 일은 당연히 먼저 하는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 있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감사일기. 관점이 바뀌죠. 삶의 관점이 바뀌는 감사일기. 긍정 확언. 독서. 그다음에 어떤 마인드에 대한 영상. 그리고 저는 어떤 영상도 보냐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연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일을 즐겁게 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맥을 넓히기 위한 어떤 교류를 해야 되겠죠. 계속 갇혀 있을 순 없잖아요. 이곳에서 조금 더 넓은 그런 곳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우리가 마인드가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요.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루가 다가 너무너무 하루가 바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전에 집중과 몰입. 뭐에 대해서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될까요?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내가 리크루팅을 했는데 상대가 되게 싫어해. 근데 그 방법을 고수하는 건좀 아니죠. 수정 보완을 해야 돼요. 강의도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 잘하는 거는 살리고. 루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좀잘안 지켜지네.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좀 잘하기 위한 그런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에 신경을 쓰냐면 이 모든 것은 복제 가능한가, 심플한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면서 집중 몰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게 특별한가요? 네,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 뭐가 특별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특별하면 돼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면 되고, 우리는 기본을 하면 됩니다.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저절로 좀 쉽게 성과내는 법. 보면 제가 주로 늘 얘기하는 게, 아, 예전에 10%에서 15% 정도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일단 우리가 뭐 회사도 너무 잘 만났고 제품도 너무 잘 만났고, 근데 이제 이 그룹, 그죠? 우리의 모그룹과 우리 아름그룹, 이런 시스템과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리고 스폰서, 형제 라인,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져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는 10에서 15% 정도 하니까 나머지 100, 200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스폰서와 같이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요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그 고객을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하죠?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드바이서. 그래서 스폰서. 그렇죠. 우리는 이 다리 역할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그 시간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 시간을 배치하고, 여기에 저는 완전히 몰입을 해요. 완전히.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잘 이제 시간을 다 조율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그분이 조금 약간 스폰서가 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뭐 갑자기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러길래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나의 귀한 스폰서를 저 사람한테 저런 시간과 거리 비용을 들여가면서 나는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캔슬해 버렸어요. 당신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겠다면서 캔슬을 했거든요. 왜냐면 얼마나 고생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왕이면 성과를 잘 내고 싶어서 성과를 낸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걸 최대한 만들어, 이거를. 어떤, 뭐, 울산데이라고 어떤 미팅을 해도 이런 걸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좀 성과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를,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은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테이블 미팅도 돕고 그렇게 처음에는 막 가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사실 스폰서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잘 이렇게 그 시간들을 좀 활용하고 싶고 성과를 잘 내고 싶다면 스폰서가 있는 지점과 단계는 사실 시스템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스폰서가 만약에 교육을 참 잘하고, 코칭을 참 잘하고, 테이블 미팅을 참 잘한다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지점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팔로워십,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스폰서한테도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을 가주고, 생각을 모아주고, 협조해주고, 예, 긍정 또 감사.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왜한 사람한테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우선순위로 할수 있는 그런 데가 파트너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스마트하시게 사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거의 끝나가려고 해요. 네 번째, 제가 이번에 WMC를 다녀오고 그리고 롤프 소르브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리더,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몰입하고 있고, 또 그룹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 우리한테는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냐면, 좀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분위기가 요구되더라고요. 우리 독일 PM 보상 플랜 아시죠? 독일 PM 보상 플랜 잘 보시면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 몰입, 그룹에 대한 애정과 열정, 환경을 만들고 리드하고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으면 좋겠고 깃털처럼 가벼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에 부담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끌어주되 지켜보고 끌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참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너무나 잘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 정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T 되기 전에 실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가야 되고 결국은 CL에 갈 거고 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길게 보고 제대로 갈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면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선택할 거고,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저도 보면 뭔가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감정에 집중할지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PM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한국 A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독일 PM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문화가 있고 또 매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매사에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진정을 다해서 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하면서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제한다면 우리가 PM에서 당연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